안녕하세요, 유키카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판매가 된 유키카 정규 앨범 서울여자의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왔네요. 앨범 하나인데 왜 이렇게 무겁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처음 해보네요. 앨범 3개가 들어있어요. 예쁘죠? 자, 이렇게 있고요. 얘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짜잔! 짠. 아! 일단 짠! 이렇게 여권이 들어있어요. 이 그림도, 여기에 있는 그림도 다 제가 그린 거고요. 얘는 제가 키우는 나무예요. 강아지예요. 푸들이에요. 토끼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제 여권입니다. 저도 몰랐는데 국가 코드에 KK라고 있어요. 키카. 키카래요. 여권 번호는 M190222라고 있는데 이건 제가 데뷔한 날, 내연 발매 날이에요. 직접 리퍼블릭 오브 서울 레이디. 가사지를 제가 직접 썼어요. 이게 계속 실수를 하면 또 처음부터 열심히 이렇게 쓰고 몇 개월 걸렸답니다. 이렇게 여기에도 가사지가 있는데 이거 썼으니까 저는 이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앨범 테마가 여행으로 한국에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권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QR코드도 있어요. 찍으면 어디로 갈지는 찍어보신 사람들만 아는 걸로. 사진! 이게 포토카드인가요? 이렇게 하나, 둘, 다 안 보여드릴 거예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밑에 보시면 날짜가 적혀 있어요. 무슨 날짜인지 꼭 맞춰보세요. 저도 모를 수도 있지만 다음은 모으기가 가장 힘든 스티커인데요. 곡수만큼 13개가 있다고 해요. 이건 네온 1819 발크 버전이고요. 친구가 필요해. All flights are delayed. 안 하죠. 좋아하고 있어요. 이건 그냥 좋아하고 있어야겠죠. From 하네더 to 김포. Yesterday. 그늘, 쉐이드. 을려자. 이거 너무 예쁘다. 이사카야 느낌. 좋아하고 있어요. 어쿠스틱 버전. 발걸음. I feel love. 저는 이거를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개가 여러분 레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아까 이거를 갔을 때 세 개 중에 두 개는 이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꼭 13개 모아보세요. 그리고 이 책에 최근 사진이 80장이 있다고 합니다. 미공개 사진들. 다 보여드릴 순 없고요. 마음에 드는 사진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진이 제일 좋아요. 이 반모자를 되게 좋아해서 구매를 하셔서 꼭 직접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CD가 레코드 같은 디자인이죠. 예쁘죠? 네, 그리고 증명 사진도 3개가 있어요. 원래 증명 사진 찍으면 되게 안 예쁘게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예쁘게 나온답니다. 이건 이번 서울여자 사진이고요. 이건 좋아하고 있어요. 내 사진. 네온댓 사진. 프로필 사진, 유키카 검색하면 나오는 사진들이에요. 검색하면 이 사진이 나와. 신기방기. 네, 이번에 레트로 컨셉이라서 이렇게 잭파침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세전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구매하시면 팬카페에다가 어떤 스티커가 나왔는지 써주세요. 그래야지 이거는 모으기 쉽고 이거는 모으기 힘들다 이런 거를 저도 공유를 하고 싶어요. 네, 여러분 이번 앨범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너무 미안하고요. 많이 구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